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끌게 될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 설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미세먼지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 담기 위해 정책 참여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 자율형사립고들이 재지정 평가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기준 변경이 어렵다며 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3월 임시국회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 현안과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김진주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출범을 준비할 설립추진단이 세워졌습니다. 이달 중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범국가기구 규정과 예산 편성 등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 역할입니다. 김숙 전 유엔대사와 안병욱 전 환경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았습니다. 범국가기구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미세먼지에 대한 각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큰 틀에서 정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500여 명 규모의 정책 참여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범국가기구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미 미세먼지 외교에 돌입했습니다. 중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데 이어 시진핑 주석 등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가 재지정 평가 보고서 제출 거부 의사를 또 한 번 밝혔습니다. 첫 보고서 제출 기한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면담까지 했지만 시교육청의 밀어붙이기식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평가 지표를 반박한 교장단은 지표 재설정은 물론 평가위원회 추천 인사 포함, 평가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학 진학보다 전인 교육과 사제 양성 등을 목표로 운영 중인 가톨릭 자사고 동성고 역시 평가 지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기자간담회에서 보고서를 내지 않더라도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 미제출을 사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하진 않겠지만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며 경고했습니다. 3월 임시국회는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미세먼지 관련법과 이른바 조두순법 등 일부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2기 내각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놓고 갈등이 격화하며 유치원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여부도 한국당의 반대와 바른미래당의 내홍 속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특히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의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됐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직접 국회를 찾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법안 논의는 4.3 보궐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공수처와 탄력근로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의견이 커 또다시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